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워쉘을 이용해서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하고 명사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만든 명령어들인데, get proces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건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윈도우즈 CMD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태스크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태스크 리스트요. 요거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요거하고 좀 비슷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et process라고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솔로 이 파워쉘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get process라고 하는 명령어들만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또 찾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이 파워쉘은 또 뒤쪽에다가 저희가 복수로 객체들의 명령어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파이프라인, 우리가 파이프를 인용을 하시고요.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요. 원하는 것들만 나는 가지고 싶어. 그러면 이제 select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object라고 하는 것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 동사하고 명사하고 이렇게 두 개로 조합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select object 하고 난 뒤에 뒤쪽에다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목록들, 항목들, 이렇게 컬럼 기준으로 저희가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픈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 그 다음에 네임, 그 다음에 아이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get 프로세스로 가져왔던 정보 중에서 나는 이름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 정보만 난 가져올래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뒤에다가 뭐를 해서 한 페이지씩만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를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전체 명령어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네임과 아이디 정보들만 이렇게 가져온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자, 되셨죠? 그래서 이제 보안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의심되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좀 목록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가져오고 싶어. 그래서 만약 11시 기준으로 내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12시 기준으로 또 뭔가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 정보들이 동작하고 있으면은 요거에 대해서 뭔가 감시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자동 업무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셀렉트를 이용해서 좀더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름으로 좀더 지정을 해가지고 가져오고 싶을 때는 여기 뒤에다가 또 뭔가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처리를 하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임하고 아이디 같은 거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열이죠. 열이고요. 이름이죠. 열 이름이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골뱅이 그다음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 뒤에다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스크립트 형태로 블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임 같은 경우에는 난 여기다가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좀 명시를 하고 싶어라고 해서 네임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져가지고 나는 지정을 하고 싶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이디 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프로세스 아이디로 이름을 바꿔서 좀 가져오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입력하시면은 지금 여기 뒤에다가 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붙여가지고 한 페이지씩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는 저희가 네임이나 그 아이디 값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할때 어떤 것을 공통적으로 나는 이런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공통적으로 지정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로 표현을 해줘야만이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것을 위쪽에다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 카피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의 특정한 이제 파워쉘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새로 만드는 것이 좋겠죠? 예, 새로 만드는 게 좋게요. 그래서 뉴 파일로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지정하고 카피를 세이브를 하죠. 예, 세이브를 하고 난 뒤에 get process 그 다음에 01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위쪽으로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요. 이제 이름으로 저희가 파일로 저희가 저장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중복으로 뭔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이죠. 예,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파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파일로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가 좀 보도록 할게요. 개행을 해도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그래서 셀렉트 프로젝트 정보들을 내가 프로세스 아이디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작성한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크립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하고 셀렉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는가를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미리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대로 이것을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면요. 골뱅이 뒤쪽에는 저희가 복수로 원하는 것들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크립트 형태로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이란 값은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래가 이제 저희가 명령어를 입력한 것이고요. 그 네임이라는 것을 이제 아래쪽에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요겁니다. 요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하는 것들을 아이디 정보에서 저희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가져올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프로세스 아이디 정보, 이게 아이디 값이 요걸로 바뀌었죠.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좀더 복잡해지죠. 지금 현재 보면은 계속 가로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계속 정의를 하고 있죠. 복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파일 오너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가져오고 싶어. 근데 요거는 뭐냐면 파일에 그러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이제 가지고 오고 싶은 것이죠. 가져오고 싶은 건데 어떤 식으로 갖고 올 거냐? getACL이라고 있습니다. getACL이요. 요거는 이제 권한들을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파워쉘 명령어고요. 뒤에 오너 정보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패스 정보까지 같이 가져올 거예요. 패스라고 하면은 바로 요거예요. 앞에 있는 요런 정보들이고요. 그래서 오너 정보에 있는 패스 정보까지 가져와서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오너 정보들을 가져올 거예요. 오너는 이제 뒤쪽이죠. 이게 관리자냐? 아니면 시스템 권한으로 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정보들을 내가 가져오고 난 뒤에, 예, 가져오고요. 여기까지죠. 가져온 난 뒤에 이 정보를 나는 이 파일 오너라고 하는 걸로 이것을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요 항목으로요.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조금 갑자기 조금 복잡해졌는데 사실 요 정도로 이제 파워쉘을 만들고 난 뒤에 저희가 보안 쪽에서 이게 이 오너, 이 소유권이 좀뭐 이상해. 악의적인 사용자나 아니면 악성 코드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된것 같아. 근데 이게 프로세스 정보들도 좀 의심돼.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상징후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실행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요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것을 누르시면 되는데 Ctrl Alt N입니다. 명령어는요. Ctrl Alt N이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가 실행된 것들 지금 현재 이 명령 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만약 여기입니다. 여기. 실행하는 그런 정책들을 바이패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도 뭐 자세히 한번 경우에 따라서 좀 자세히 한번 다루게 될 것인데 이 파워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만든 거에 대해서 그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명령어 이외에 가지고 있는 다른 파일이나 그러한 모듈 같은 경우들을 실행을 하지 않아요.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보안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한하지 않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옵션들을 부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바이패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요 파일에 대해서는 이 권한들을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령어 앞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뒤에 파일 네임 우리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 요것들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설명하겠지만 정책을 언리스트, 예, 전혀 무제한으로 그냥 제한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책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보안상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만이 나중에 자동화를 할 때, 요 스크립트가 갑자기 실행이 안 되는 거, 권한 때문에 실행이 안 돼, 이런 말들이 안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갭 프로세스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항목들의 정의하는 방법들, 그다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들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